원샷. 한 방에 가버리자. 난할수 있어. 깜빡이는 불빛에 민감합니까? 나 민감해요. 내 눈은 소중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하지 못했던 거. 이거 저장이 안 되는 게임이야. 이거 한 방에 깨지 않으면 못 깨. 여보세요? 무시무시? 네 코는 데자뷰에 동떨어진 기분에 빠져들었다. 뭐더라? 하하.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초록 불빛이 퍼지고 있다. 야, 뭐 하면 보이던데? 카펫 밑에 리모컨이 들어있다. 메모가 추가되었습니다. 세이브가 없다니씨. 1번. 아하. 일단 게임을 끝내는 일 없이 니콜을 도와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케이. 리모콘. 쓸데기가 없다. 아이템 쓰기. 나하. 나하. 아이템. 침대엔 뭐 없었고. 헐. 니코니코니. 깜짝이야. 물병 이거 왜 이래. 와씨. 시든풀이 딱딱하게 말라있다.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빛나는 노란 눈한 쌍이 니코를 마주본다. 가와이! 변기에 물이 없다. 텅 비어있다. 어딘가에 여기 비밀번호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잠겨있다. 아이템. 니코니코니. 7632. 됐다. 7632. 접근이 허가되었습니다. 바탕은 막 찌끄러 게임 있어. 저 유메니키 비슷한 게임이랑 마녀의 집이랑. 드디어 저를 찾았군요. 당신 둘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구할 가치가 있는 건 무엇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 니코도 여길 떠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걸 들어주면야 제가 가장 기뻐하겠죠?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첫째, 당신의 선택은 영구적인 결과를 부릅니다. 둘째, 당신 마음대로 아무 때나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구적인 실패이며 살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야, 이거 봐! 나 저번에도 소름이 돋았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사람, 이 게임, 주인공 이름이 베니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내 이름 여기 써, 이봐. 베니아. 개신기, 소름. 왜 이래. 메모 추가됨. 아니. 게임 끝내기. 끝에 다루기 전에 게임을 끝내면 니코가 뒤집니다. 아, 기회는 단한 번뿐. 아, 쪼잔하당. 나갑시다. 뭐야, 왜 자꾸 이게 해제가 되지? 저기요. TV에서 위험해 보이는 불씨가 튀어나온다. 누구 있어요? 난로에 놓인 나무는 지금껏 쓰인 적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없을까? 불 붙이러 갑시다. 공포 게임 아닐까 싶은데. 약간? 완전 공포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시든풀이 딱딱하게 말려 있고요. 나뭇가지를 뜯어냈습니다. 마른 가지. 아니, 조합 필요 없는데. 니코는 나뭇가지를 갖다 대어 보았다. 불이 붙진 않았다. 엥? 뭐더 있어야 되나? 기억이 안 나. 여기다가 그 전구 끼워넣는 거였고. 이쪽엔 뭐 있더라? 문이 잠겨 있고.
냉장고에 술병. 아하! 이거다, 이거다. 술병. 부어버렸. 자, 이제 이거 불 붙이러 갑시다. 적신가지. 니코는 나뭇가지를 갖다 댔다. 곧바로 불이 옮겨 붙었다. 이거를, 횃불. 무언가가 난로불을 받아 빛난다. 쇠로 된 물건이 바닥에 난 틈에 끼어 들어간 걸로 보인다. 지하실 열쇠. 와. 내려갑시다. 전구. 바닥에 커다란 전구가 놓여 있다. 주워들었듬. 띠링. 끝나면 방종 해야겠죠? 원래 오늘 방송을 못 킬 뻔했는데 잠깐 키게 된 거라. 잡아가버렸. 나니? 니코니코니. 당신의 폐, 니코니코틴. 폐암을 전해주는 야자와 니코니코. 이제 어디로 왔더라? 쭉 내려왔었나요? 그 전구 드디어 왔구나. 저기요. 우리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하오, 어린 것이여. 지금 어리다고 무시하나요? 그대의 존재에 경배하네. 고마워요.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좀 길을 잃어서요. 아, 그렇지. 설명해 주리라. 일단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물어도 되겠는가? 몰라, 기억 안 남. 으흠. 구원자래, 나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세계를 영원한 어둠으로부터 구해줄 이가 될 것이라네. 다시 한번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기나. 세계, 이 세계. 이렇게 어둡진 않았대요, 원래. 별로 공허하지도 않았고. 어허.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겉부분이래, 지금. 천무지. 저 멀리 보이는 전구탑에 태양이 들어있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지역이 다다르게 될 것이오. 지도. 전구. 새 태양이래요. 지금, 니코가 들고 있는 거. 생명력을 발산했고, 빛이 사라졌는데, 이 전구가 꺼지면 그럼 죽게 된다는 건가? 컴퓨터. 아, 베니. 정말 식겁한 그 이름, 베니야. 우리의 신? 컴퓨터가? 아니? 베니야, 우리 신의 전례대로 내려온 이름. 저기요, 베니? 이게 당신의 이름인가요? 아닌데? 이게 여기서 엔딩이 설마 아니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고이. 언제나 그분의 인도를 구하게. 집으로 갈래. 무리하게 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당신이 누군지, 대체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건지도요. 머릿속이 복잡해. 집에 갈래. 나 세계를 구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네요. 야, 엄청난 임무를 맡겨놓고 무운을 빌겠대. 그래,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청소용제 레시피. 손 보호구를 착용할 것. 아로비고 가스 유화제. 밀폐된 용기에 아로비고 가스를 넣고 마개를 없애지 않고 유화제를 용기에 넣는데 마구 흔들고 되돌 빨리 사용. 병 안에 작은 새우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된다. 맵 오브 더 월드. 이 세계의 지도인데 지금 나 어딨냐.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흠정무. 운이 없대. 없을 무에 운이야. 아 슬프잖아. 학교에서 어떻게 숲을 감싸는 물줄기가 우주 끝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배운 걸로 기억해. 물론 지금은 청무지라고 하지. 그치만 아직도 궁금한 게 저 절벽의 아래엔 뭐가 있는 걸까? 저 아래에 미답의 세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별로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드라이버? 띠링. 으흠. 태양광 배터리 보관함? 으흠. 아하. 정색 발광체 광물. 아로비고 가스 북서쪽. 이 상자 안에 쓸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비틀어서 열 물건은 트라이버. 작대. 여기서 뭘 또 가져와야 되는 건가? 으흠. 돈이 필요하신가요? 오늘부터 절벽지대에서 일해보세요. 5명 채용 중. 절벽? 일단 찾아봅시다. 혁신 태양광 자가 충전 배터리 품질 보증 5년. 야 그래도 오래 보증해주네. 단순히 이 자가 충전 배터리를 태양이 잘 비친 곳에 놓으면 스스로 놀라운 속도로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전력. 와, 내 스마트폰도 이거 달아주면 안 되나요? 배터리 졸라 빨리 달아 진짜. 새우들한테서 나오는 빛? 배터리 같아요. 하지만 가져가기엔 너무 무거워. 한국분이 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글화 게시판에 있던 거 보니까. 아 빌지만 말고 좀 도와줘 로봇 새끼야. 들어갈 수 있구나. 뭐야. 흠. 뭐 있다. 금속 난간에서 떨어져 나온 막대예요. 뭔가 쓸만한 데가 있을 거예요. 자, 쇠막대. 끝을 납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틀어 열기엔 막대가 틈새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끝을 납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 보장.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대시, 하다못해 대시 기능이라도 좀 넣어주던가. 어머야. 안 되는구먼. 이게 뭐지? 세이브! 청소용 스펀지. 젠장.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러게나 말이다. 청소용 스펀지로 이걸 마모시킬 수도 없는 거고. 저 전구요. 이성구? 저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이 아닌가? 차라리 7개 이거
전국 모으기 한다면 소원 들어주기 그런 게임 하면 안 되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슈. 딱히 없네. 셋. 뭘 빌 거냐고요? 헐. 로또. 로또만 당첨되면 나는 게임 방송이고 나발이고 해외로 날라버릴 거야. 아주 그냥 농담이에요. 뭐야 이게? 이쪽으로 갈 수 있나? 용건이 뭐예요? 아, 얘도 뭐야, 물고기? 장갑이에요. 다 틀려. 약간 무거운걸요. 태양광 패널 같아요. 가까이 있기만 해도 전구가 이 기계를 충전시켜주는데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어요. 만수로 재산. 얘야, 이 집에 돌아오려면 여섯 주내로 돌아오렴. 이제 듣지 않니? 그 캡슐 모양 벽에 둘러싸여 사는 건 지겹지 않니? 돌아와서 진짜 침대에서 자고 진짜 음식을 먹고 싶을 것 알고 있단다. 답장 꼭 하렴. 사랑한다 엄마가. 아 엄마 나도 집 가고 싶은데 씨. 약간 공포 요소가 있던 것 같은데. 아이 뭐야. 지금 계속 해보니까 공포는 아닌 것 같아요. 아하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 아로마. 아유 깜짝이야. 언니 초 집중하고 있잖니. 뭐야? 아파트인가? 아니네. 여기 있으면 숨 막힐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카메라다. 부서진 것 같지만요. 이거 정리하면 새 걸로 나오나? 베니아란 이름이 그렇게까지 흔한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흔한가? 멍.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아직도 구원자가 오지 않고 나는 어둠이 두려울 뿐인데 어둠은 점점 더 어둡게 돼간다. 이제 떠날 거야. 그럼 안녕. 모두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뭐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고 아무튼 미안하다. 게임 고자라 미안하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강철 금고예요. 암호 같은 건 본 적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말이에요. 적어도 그 리모컨 때 이후로는요. 리모컨? 지금껏 친척이 있었군요, 베니. 하지만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진척이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정보는 지금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 정보는 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 장치에 어디에서 문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 되네요. 이거 아직도 헤매는 중입니까? 차근차근 설명이라도 해드릴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나도 렉인 줄 알았어 순간. 다시 반복해드리죠. 코드입니다. 동떨어져 있는
곳의 문서에 그 여섯 자리 숫자가 들어있다고요. 낡은 조각들은 물로 사라져갑니다. 이유는 다릅니다. 그 문서가 게임 바깥에 존재하는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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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당신의 장치에 그런 공간이 폴더 말하는 거야? 존나 환장하겠네 진짜.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보자. 아, 여기 내 이름이 있구나! 이름이 있네. 뭐 없잖아, 문서! 장난 아니야? 당신 대체 뭐 하는 신인가요? 야, 다짜고짜 이 판국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당신 컴퓨터에 문서 폴더를 찾아보세요. 존나. 잠깐만요. 내 문서에 좀. 나온다. 오래도 이걸 너 마지막 편지니까 간단하게 말할게. 얼 밖에 쓸지는 079983. 야, 존나. 컴퓨터한테 존나, AI한테 존나 능멸당함. 하. 나 지금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난다. 079983. 우와, 열렸다! 존나 고맙다. 어떻게 알았어요, 베니? 컴퓨터가 날 능멸하면서 알려줬어. 안에 방독면이 들어있어요. 또 이상한 책도 들어있고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글로 쓰여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장비? 아. 아. 흠흠. 오케이. 저건 뭐지? 알고 싶지 않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진짜. 야, 겁나 능멸당함. 겁나. 아. 어이없음 당황스러움. 흥! 유지 불가능한 파괴적인 성향은 개뿔. 안쪽 도시에 사는 도시촌놈들은 좋은 집구석에서 절만 떵떵거리면서 지루해 죽겠답시고 하는 일이라고 세상만세 불평불만뿐이잖아! 이 채석장만 아니었음? 지네 도시도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있나? 흠흠. 다들 이 청무지가 하나의 선물이란 거랑 이 일이 앉아서 먼지나 긁어모은 게 아니라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은데 말이야. 선물은 뚜껑을 열어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아무튼 뭐 이것도 계급 사회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느려. 마스크를 꼈으니 괜찮겠지? 안 괜찮으면 뭐 어때? 그냥 게임 오버되고 난 다른 게임 하면 되지. 속에서 부글부글. 야. 뭐야, 아무것도 없어. 없네. 대시 버튼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뭐지? 수평선이 희미한 녹색으로 빛나요. 뭐지? 흠. 2층 침대? 전에 이런 모양의 침대를 본 적이 있을 베니. 니코가 여기서 잠을 자면 위험 요소 없이 안전하게 게임을 쉴 수 있습니다. 게임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나중에 계속 오! 걷느라 조금 피곤해졌어요. 잠깐 자도 되죠? 자. 뭐야 이게? 잠깐만. 아, 깜놀. 아, 게임 이렇게 꺼내는 거야? 헐! 아, 슈발꿈? 어머, 힐링.
아직 거기 있어요? 어. 저 일어났어요. 방금 꿈 꿨어. 나도 봤어. 당신도 봤다고요? 어, 컴퓨터 화면으로. 우와, 스고이. 전 제가 정말 집으로 돌아온 줄 알았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 태양은 전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하늘에 떠오른 커다란 불로 된 공처럼 생겼어요. 당신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를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 내 세계 아니야. 에? 여기 내 세계 아니라고. 정말요? 어, 역시 아니겠죠. 정말로 당신이 이 세계의 신이라면 이 안에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럼 당신이 사는 세계는 뭐라 불리나요? 안 알려줘. 알았어요. 당신 세계에도 태양이 있어요? 뭐야, 왜 이런 게 선택지가 라는지? 안 알려줘? 그래, 불러댄 공같지. 진짜요? 우와, 잡을 수 있어요? 미쳤니?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요. 그쵸? 어. 제가 살던 세계의 태양은 엄청 밝아요. 또 따뜻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밤이요. 온 세상이 어두워져서 마치 이 세계처럼 돼요. 그치만 다음날에 언제나 해는 다시 찾아오니까 괜찮아요. 참 다행이에요. 그쵸? 내 세계도 그래. 어? 당신도 밤에 자요? 당연하지. 밤동안에 보통 우린 잠을 자요. 하지만 어떤 아니 지금 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깨어서 컴퓨터를 하지요. 나. 어, 컴퓨터가 뭔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죠? 그쵸? 제 집에도 하나 있었는데. 어, 어쨌든 이제 가야죠. 귀엽긴 하다. 어, 날 능멸하는 중. 야, 이 자식 귀여운 척하면서 은근 날 디스해. 아씨. 겁나. 진짜 내 얘기하는 줄? 어, 저기요. 베니, 거기 있어요? 아니, 아니. 미안해. 예, 확실히 유머 감각도 있으시네요. 이 로봇 보여요? 보트에 붙어있어요. 아무래도 전력이 빠진 것 같아요. 가슴이 크게 뭐가 빠진 것 같은 구멍이 나 있어요. 원래 없었어! 원래 없었다고! 관절도 녹슬어버렸고, 그래도 고칠 순 있을 것 같아요. 보트가 전구탑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야씨, 컴퓨터한테 능멸당하면서 이 게임을 하고 있어 지금. 헤, 가와이. 응, 뭐 있다. 건전지? 어, 장하다. 이걸 신으면 걸어다니기 좀 더 편할 거예요. 이걸 지금 발견한 거야? 다 착용하고 있... 아, 짱 좋음! 어째 뭔가 뺑 돌아온 느낌이다? 아닌가? 오, 좋아, 좋아.